지금 일요일이지? 누구 이제 이거 끝나면 뭐 하냐? 치킨 먹어요. 치킨 먹는 사람 말고. 아, 얘들 여기 몇 명, 아, 지난주에 누가 생일이라 해서 선생님이 치킨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먹기가 그래서 이따 가다가 얘들 선생님이 사주고 갈 거야. 이렇게 먹을 사람 같이 가. 그냥 집이 거쪽인 척 따라가면 되잖아. 자, 하나, 둘, 셋. 자, 1번. 답은 4번. 자, 답, 자, 우리 막 빈칸 하는 거. 자, 빈칸 어떻게 할까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빈칸 문장 먼저 읽기. 두 번째, 그냥 주제를 찾자. 근데 아마 재진술 될 거다, 재진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사 있으면 활용 좀 하자.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니까. 자, 이거에 충실하게 풀면 되겠네. 자, 빈칸 먼저 읽으면 이건 뭐겠어? 자, 1번하고 3번 관점에서 강해. 왜냐면 여기서는 이 모로버가 있으니까 뭐야? 게다가니까 앞에하고 내용은 비슷하면서 추가되겠다 이거겠지, 예를 들면. 그렇겠잖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가 되게 요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게다가 그건 뭐야? 다른 나라 경제 위기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활용이 별로 안 돼. 근데 내 말은 뭐냐면 그래도 연필자국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보면 알겠지? 적어도 빈칸 문장 앞도는 뒤에 나오는 연결사는 답에 대한 근거가 될 확률이 70%가 넘어.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 연필은 있었어야 돼. 보면 알겠지? 근데 또 선생님 결국 답에 대한 근거는 안 되잖아요 라고 또 좋다고 하나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제발.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진짜로 나이 먹으면 느끼기 전에 진짜 말했잖아.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나쁜 습관이 너무 많아. 정말로 말도 안 예쁘게 하고 얼굴도 안 예쁘고 진짜로 습관이야 습관. 아니야 난 고칠 수 있다고 믿어.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적어도 물론 이게 약간은 힘들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아주 심사숙고한 그렇게 많이 생각한 연습은 포함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적어도 이걸 읽었으면 방향성을 잡아야 되잖아. 방향성. 즉 우리 내가 얻어야 될 경고는 뭐야? 과연 심사숙고한 그런 연습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나? 이거에 집중하는 거지. 뭐만 알겠지?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적어도 여기에 밑줄 있고 여기에 깜짝 야 제발 나한테 이게 되게 중요할 건 느끼고 그 다음에 뭐야? 심사숙고한 연습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나?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 진짜 웬만해서 안 틀린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정말 안 틀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의 근거 불러. 답에 내가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된다는 한 단어. 진짜 불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 이건 주제 찾기니까 우리가 주제 때 활용했던 힌트야. 참고를 힌트를 주면. 켄나 누구냐? 어? 야 문제 풀 때 나 화낼 뻔했다. 아니 켄나슨. You cannot speak anymore. 자. 어? 그지? 자기가 해보고 선생님 반응 봐서 아니면 접어. 아니, 주제 찾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썼던 거라니까 내가? 내가 얘하고 동의어로 suppose, imagine, 이런 것들. 그지? 아, 정말 눈물 난다. 아니, 관심사가 나왔잖아. 야 내가 주제 풀 때 몇 번을 말했어. consider, suppose, imagine, think 이런 게 나오면 뭐야?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하니까 뭐야? 결국 가정이니까 예시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for example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주제는 어디 있겠어? 요 앞에가 주제지만 근데 내가 말했잖아. 여기에서 example이 떴으면 여기가 주제지만 여기를 모르겠으면 이걸 이용해서 맞출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가 너무 쉽잖아. 왼손이 약했어. 근데 왼손을 엄청 연습했어. 이렇게 연습으로 약점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진짜 거울을 계속 밟을지 뭐. 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저 컨시더를 활용해서 아니, 무조건 빈칸은 주제 찾기니까 이 내용을 담아내면 되잖아. 그렇게 풀어내는 걸 원해. 근데 내가 이건 너무 많이 가르쳐줬었으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 배워야 될 표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적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는 몰랐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걸 원해서 나는 It is 그 다음에 도와줘. 네. 뭐야? 그지? 이때 강조구문. 최근에 주제를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It is this이라는 강조구문에다 여기다가 주제를 넣을 때가 되게 많다고. 자 그럼 이거 해석해봐. 뭐야? 그러니까 니를 전문, 니가 원하는 전문가로 변화시키는 건 뭐다? 바로 연습하는 것이다. 그지? 연습함에 의해서이다. 무엇을? 니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그럼 결국 이게 뭐야? 사보이잖아.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거. 이걸 하라는 거지.
오케이? It is that 강조구문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안 아파 안 아파. 자, 됐지? 오케이? 여기서는 당연히 consider를 이용해서 앞에는 주제, 뒤에는 예시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it is that 강조구문에도 이제 좀 예민하게, 특히 주제를 찾을 때 최근에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It is that은 빈칸이 아니고 주제 풀 때도 당연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자, 2번. 답은? 답은 5번이네. 그지? 근데 사실은 이 답의 근거는 당연히 주제 찾기니까 첫 문장에서 여기서 이미 나와버린 거야. 사실은 첫 문장에서 저 이걸 정확히 해석한다 봐봐. 이게 우리의 그 수용량,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고 독특하다. 즉 내가 아무리 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소개팅을 좋아하고 이렇게 해도 뭐야? 결국 내가 이 각각의 활동에서 내가 어디에서 즐길 수 있는 수용량이라는 건 제한적이라는 거지. 아무리 내가 축구를 좋아해도 막 24시간 씩 군대 가면 24시간씩 막 하고 군다잖아. 진짜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던 애들도 군대 가면 축구를 싫어할 수가 있대. 정말로 굉장히 포지션이 제한적이고 그 높은 계급이 있는 편이 이겨야 되고 막 이래서 축구를 계속 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 사실은 답을 준 거야. 이 문장이. 근데 이게 내가 말했잖아. 첫 문장에는 추상적인 걸 준다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뭐야? 저걸로도 못 찾아. 내가 봤다.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었어? However하고 but이 있었지. 요 두 개만 놓치지 않고 풀었다면 당연히 뭐야? 답이 보인다는 거지. 근데 내 생각에는 핀칸이 이쪽으로 가도 아주 좋다는 거지. 어차피 주제니까. 주제에 뚫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핀칸이 요로 뚫리든 이쪽으로 뚫리든 근데 결국은 뭐야? 요 however하고 but을 물고 늘어지면 된다는 거잖아. 내가 라자냐를 엄청 좋아해. 근데 뭐야? 매일 먹지는 못해. 난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해. 그러나 뭐야? 나는 나 혼자 시간도 필요해. 그럼 이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찾으면 되잖아. 그잖아. 물론 이 스텝을 그대로 밟아야 되니까 우리는 뭐야? 핀칸이 먼저 여기를 읽었으면 과연 무엇이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가나 이걸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돼. 과연 어떤 것이 최고의 삶의 질로 이끌어가나 이걸 생각하면서 쭉 읽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답을 찾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는 하라고. 그러니까 첫 문장은 중요해 안 중요할 수가 없다니까. 생각해봐. 열 줄로 내 주제를 말했는데 첫 문장에 뻘소리 할 수가 없지. 중요한데 뭐야? 이게 예전에 너무 첫 문장만 있고 기계처럼 푸니까 여기를 추상적인 걸 준다고 최근에는. 뭐야? 다시 갔다고 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대단하면 되겠네. 근데 당연히 뭐야? 주제를 푸니까 however하고 but에는 당연히 반응이 됐어야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독해가 쉬우니까 3번은 문제 푸는 방식만 생각하면 자, 빈칸이 단어 두 개짜리는 뭐하고 똑같아? 연결사 빈칸하고 푸는 방식이 똑같다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를 먼저 봐.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 however가 두 개고 for example이 두 개고 furthermore가 한 개면 요건 가능성이 낮으니까 요 두 가지만 방향성을 좁히고 들어간다 이거잖아. 그잖아. 똑같아 이것도. 결국은 뭐야? 이거는 무시하다가 두 개고 회복하다가 두 개고 표현하다 한 개니까 요 둘 중에 하나일 거다는 전제로 읽어내는 거지. 과연 무시하다일까 아니면 복구하다 회복하다일까 이렇게 읽어내면 큰 지장이 없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막 내용은 뻔하잖아. 엄마가 막 갑자기 표정을 했을 때 얘가 당연히 뭐야? 엄마의 표정을 회복시키려고 엄마의 표정을 무시하면 이상하잖아. 내가 갑자기 인상을 썼는데 엄마가 얘가 막 생각하면 이상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 이제 얘가 막 얼굴 붉어지고 지도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가 여전히 뭐야?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 이제 얘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러지. 근데 그 이유는 뭐야? 그지? 다른 사람하고 연관시키려는 아이의 목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단어 준다고 이거 준 거야. 사실 그냥 여기 fail 이렇게 줬으면 되는 거지. 근데 핑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disrupt 정도는 주는 센스. 자 됐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단어 문제야. 단어 문제. 푸는 방식만 이렇게 하면 돼. 반드시 선택지를 보고 방향성을 잡고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그거 하면 되고. 그 대신 6번은 풀 거야. 3번은 풀 필요가 없는데 6번은 왜냐하면 A의 arbitrary가 떴거든.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가끔. 즉 A의 두 개가 떴는데 요게 모를 때가 있거든. 이런 문제니까 6번은 풀어볼게 좀 이따 6번은. 근데 3번은 단어가 쉬우니까. 3번이 어려웠으면 미안하고. 자, 4번. 4번이 어려워. 4번이. 그러니까 4번은 내가 볼 때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언어적인 감각이야. 4번은 그냥 자기가 틀린 사람은 또 어린 시절을 돌이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아 근데 진짜 딴 건 몰라. 나중에 부모 되면 책은 익혀야 되겠더라. 책은. 정말로. 이게 나도 살다 보니까 이게 독서의 부족. 나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공부할 사람들이면 책은 좀 읽어야 돼. 자 여기서 답은 이거지. 답은?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소거법으로 풀면 풀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에서 딴 건 사실은 언어적인 감각으로 이걸 풀어라는 게보다는 뭔 말이냐면 내가 풀었던 그냥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뭐냐면 요까지 읽어. 아 5번이네.
쭉 읽어. 쭉 읽은데 5번 읽으면 답이 안 보이지. 쭉 읽고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지. 여기서 어 벗이다 깜짝 놀라고 여기를 읽었을 때 여기를 쭉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뭔가 마음에 꽂히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 중요한 말인데 그렇다고 나서 보면 이제 이게 좀 보일 수가 있어. 실제로는 지금 뭐야 가리키는 건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얘하고 얘가 다른 거라는 거지. 지금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얘는 A고 얘는 B인데 그럼 실제로 본다면 포인트가 나온 게 여기에 포인트가 한번 떴고 그잖아 여기에 포인트가 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가 떴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가리키는 거. 야, 니 왜 그냐? 이런 거. 그잖아. 이런 거고 이건 뭐야? 우리가 수화에서 쓰는 음이 있는 거잖아. 그잖아. 저 빨간 건. 따라서 요거 요 음이 있는 거하고 요건데 그지? 이게 가리키는 게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게 가리키는 게 이거고. 그잖아. 지금 뭔 말이야? 요 어린 나이 때 애기들한테는 뭐야? 이 그냥 의미 없는 가리킴이 의미 있는 가리킴이 아니었다. 지금 뭔 말이야? 여전히 얘들은 가르킴은 그냥 가르킴일 뿐이었다 이건 거지. 의미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나고 저렇게 하면 넌데 얘들의 그 장애가 있는 듣는데 청력에 장애가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는 수화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그럼 당연히 뭐야 답은? 실제로? 이렇게 걸 수밖에 없지 2번. 그잖아. 그걸 제스처를 몰라 그냥 단순한 언어적인 상징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혹시라도 이게 안 잡혔으면 쭉 읽고 나서 소거법으로 풀어본다면 내 생각에는 무슨 뭐 마스터한다 이런 말이 별로 없어. 지워내면. 근데 얘는 좀 느낌이 나쁘진 않아. 세모 정도는 된다고. 그 다음에 뭐 핑거 무브먼트 이것도 이상하지 사실은. 이런 것도. 그리고 임프루브가 없어 결정적으로 핑거 무브먼트가. 그냥 삿대질일 뿐이 임프루브가 없고 그 다음에 데이소 이런 말이 없고 실제로는. 이미테이트도 없지만 그 다음에 one gesture at a time 한 번에 제스처 하나 이런 표현도 없고 실제로는 이렇게 지어나온 게 내가 말했죠 분명히 이 느낌이 정 그러니까 4번에서는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걸 쭉 읽었는데 느낌이 너무 안 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아 선택지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면 답은 보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실제 심장감 쉽지 않다니까. 아, 이렇게 읽는데 막 이렇게 읽는데 4번처럼 안 읽히면 아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연필은 나가는데 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약간 너무 언어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문제라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혹시 이런 게 나와도 놀라지 말고 이런 문제는 뭐야? 분명히 선택지로 난이도 조절하게 돼 있다니까. 차라리 이럴 땐 침착하게 소거법으로 푸는 거. 자 5번. 자 5번도 뭐야?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인생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인생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 글을 쓰는 행위로부터 큰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내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뭐 답 고르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지.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미 요 데비스를 기준으로 여기서 뭐야? 우리는 뭐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는 인생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쓰는 행위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뭐야? 여기서 그잖아. Improve the most from writing 이게 나왔잖아. 글 쓰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발전이 있었다. 육체적인 건강이.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을 세게 읽을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한테 핵심 단어는 뭐겠어? 당연히 핵심 단어는 뭐야? Moderate 이 부분이 되겠네. 그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이게 부족할까봐 즉 그래가지고 내용을 한 번 더 써준 거지. 그러니까 네거티브 한 걸 아주 많이 하면 어떻게 돼? 베네핏이 없어. 반대로 네거티브를 거의 안 써버리면 이때도 역시 뭐야? 베너핏이 없어. 즉 뭐야? 여기서는 마더를 적당하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지 이게 꼭 맞는 답은 없어. 그러니까 즉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시오 그런데 답지에는 뭐밖에 없어? 주황색밖에 없다고. 그냥 버텨내는 거지 이럴 때. 이것도 소거법으로 풀어도 충분하고. 왜냐하면 답이 몇 번이야? 됐지? 됐지? 5분인가? 5분 문제 풀었지? 나 답 했거든. 날 찾을 수 있어 잠깐만. 아 못 찾겠네. 도와줘. 왜냐면 이게 난 그렇게 막 와닿진 않더라고. 막 그렇게. 왜냐면 내가 찾는 건 뭐냐면 분명히 그랬잖아. 봐봐.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인생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쓰는 행위로부터 가장 큰 장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뭐야? 마더티나틱하게 써야 된다 이거지. 부정적인 감정을. 근데 이게 없어 나한테는. 그잖아.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쓰지 말고 적당히 써라.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나는 없더라고 여기에. 그럼 뭐야? 놀리지 말고 침착하게 아닌 걸 지워내는 거지. 그럼 얘밖에 안 남아.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빈칸처럼 어려운 문제는 선택지에 빨간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빈칸 문제를 풀 때 그냥 찝찝함을 당연시, 찝찝함의 생활아. 내 진짜 내가 뜻밖의 내가 샤워를 안 하면 못 자거든. 정말로. 좀이라도 몸에 이렇게 끈끈함이 있으면 못 자. 그리고 내가 딴 데서 또 못 자. 친구 집이나 이런 데서 전혀 못 자거든. 오직 내 침대에서 내 각도 그대로 해야만 내가 잠을 자거든. 정말로. 진짜로 내가 그거 안 그러면 잠을 못 자기 너무 불편해. 내가 뜻밖의 예민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볼 때 그런 애들이 있더라니까. 지가 생각한 답이 그대로 있어야 푸는 애들이 있어. 안 그러면 미쳐 죽을 것 같아. 내가 샤워 안 하고 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요즘 내가 진짜 안 씻고도 막 자보고 그래. 아 정말 이게 필요하다니까 사람이. 근데 그래서 답은 이거. 됐지?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빨간색을 고르시고 그랬는데 왜 주황색이 답이에요? 막 이런 거 하지 마. 나머지가 다 검정색이잖아. 오케이? 자, 6번까지만 해볼게요, 6번. 자, 6번 아까하고 푸는 방식은 똑같지?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선택지를 보고 단어 두 개를 고르고 하나짜리를 방향성을 가능성을 낮추고 해야지. 그런데 아비트라리를 몰라본다고 해서. 솔직히 자기가 아비트라리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 그래? 미안해. 금방 상상해보라. 자, 그러면 이게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땐 출제자가 다 만들어 본다니까. 진짜로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서 A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한쪽에 나오잖아? 그럼 B 갖고 풀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 자, 다시 한번. 6번은 어떤 전제냐면 A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야.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내가 아는 단어를 활용해 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펙티브를 활용해 봤자 A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빨리 B로 가는 거지. 왜? B만 좁혀도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B는 확실하게 relevant야. B가 relevant인 이유. 한 단어. 사실 여기서 내 말자 이 콤마를 괜히 찍는 게 아니거든.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근데 이 마지널이 기출문제 두 번이나 답으로 나왔어. 이게 뭐야? 센트럴의 반대말로서 가장자리의 외곽에 이런 뜻이야. 이게 되게 선택지에서 엄청 중요한 단어였어.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센트럴하고 센터 이런 느낌을 하는데 마지널을 모른다고. 이게 가장자리의 끝자리의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런데. 요런데를 갖다가 마지널이라 하거든. 따라서 실제로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 결정타는 뭐야? 하이픈을 내가 말했잖아. 하이프는 뭐야? 앞에 나온 거. 근데 이 표현을 내가 썼어. 근데 독자가 모를 것 같아. 그럴 때 구체 부연 설명을 해준다 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지. 즉 교육이나 훈련이나 경험을 가져.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명백하게 그 문제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힘들지. 이걸 찾기가 힘들 거야. 그럼 마지널이 아니고 다른 걸 이용해서 풀 수 있어. 다른 거 찾아. 마지널이 아니고. 그지. 이 단어하고 이 단어를 더하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 파로의 느낌이 와야 돼. 왜? In other words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마지널을 모르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사실은 요 두 개를 더하면 답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냥 유형 불문하고 연결사가 나오면 무조건 반응이 돼야 된다니까. 연필 자국이. 무조건 그냥. 연필 자국이 나오면 이게 연필 자국이 나오면 연필 자국이 나오면 연결사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지. 부끄럽다.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자, 몸에 잘 알겠지? 여기까지. 자, 이제 뭐 닭 먹으러 갈 사람들 닭 먹으러 가고.